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잔소리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미국의 유명한 질병관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고, 그리고 그 연구소는 굉장히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아주 흥분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 소장, 또 유명한 시설을 탐방한 것을 아주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장이 나타났는데 이 연구소장이 흑인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놀라지 않을 텐데 50년 전 이 백인 고등학생이 흑인 연구소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 고등학생은 교회에서 흑인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겁니다. 흑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좋은 노예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과학자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CEO가 되거나 이런 역할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연구소에 책임을 맡은 유명한 과학자가 흑인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학생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학생은 교회가 인종에 대해서 자기에게 거짓말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인종에 대해서만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또 다른 거짓말은 나한테 한 게 없을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 소년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질문해 가면서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이 고등학생이 이번 주간에 오는 바로 필립 얀 씨입니다. 본인이 엊그제 직접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원천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전공 과목은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은 지금도 위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이런 거짓말, 비슷한 거짓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요거 한번 하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한번 하면 네 인생이 얼마나 황홀해질지 몰라. 이런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탄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거짓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리고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은 널리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재미있는 책? 옵니까? 엑스입니까? 지루한 책? 옵니까? 엑스입니까? 뒤쪽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니면 재밌는 책 잠깐, 지루한 책 길게.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참 재미있다, 정말 꿀처럼 달다, 평생에 한두 번 느끼고 그 다음에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성경은 고문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은 시간 나면 읽는 책이고 시간 없으면 안 읽어도 되는 책이고,
신문은 읽어도 성경은 안 읽는 책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서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연구에 뭘 결론 내고 싶어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을 지금 바라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기가 막힌 사람을 제가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을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 안 올 때 펼쳐놓으면 잠 오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이 성경 말씀과 좀 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우리가 열심히 아멘을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 딱 끝났을 때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상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을 아주 잘 못했거나 어쨌거나 여러분 지금 한 분도 아멘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니까 아멘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안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저는 신명기 10장 13절을 오래전에 발견을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앞서서 제가 성경을 묘사했던 그 표현에 제 마음속에 있던 어린 시절 옛날 제가 성경을 생각했던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0장 13절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성경 귀절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마침내 우리가 이 귀절을 함께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것을 척척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하면 하나님이 척척 해결을 해주는 이런 하나님이면 그게 행복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대로 척척 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대요.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지. 이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부인이 화가 나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안 한다고 그럴 때 부인이 화가 나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지 나하고 왜 결혼했냐고 어떤 부부가 그렇게 부부 싸울 때 한 번씩 나온다는 표현인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일이 술술 풀리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제가 설계하고 제가 시공하고 제가 감리한 집을 제가 싸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와서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한 분도 안 하시려고 그럴 겁니다. 저도 안 들어갑니다. 그 집에 뭐 제가 집을 뭐 얼마나 한다고요?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전문가가 시공을 하고 전문가가 감리를 하고 그렇게 만든 집이라야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래도 안심을 못하는 게 세상인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안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지. 뭘 목사인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목사가 하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정직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까요? 우유 배달하는 걸 받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대체로 보면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완전하신 한 분이 너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사냐? 못 살지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다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다 못 살면 불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불행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질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기슭에 1년 이상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막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너희의 죄를 짐승의 피를 대신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뭐 부부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타협을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그렇게 못 사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여기서는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이면 교회는 가겠습니다. 아파서 눕지 않는 다음에 교회는 갈 테니까 내가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좀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도 좀 할 테니까 뭐 마누라를 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안방까지 따라와서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너무 그러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걸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표가 좌절될 때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 큐티를 통해서 또 따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발견합니다만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도적놈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힘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나는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이 사실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떠난 남자 한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간이 좀 남아서 책을 한 권 공항 서점에서 사고 비스켓을 하나 사서 책을 읽으면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펴서 읽으면서 비스켓을 하나씩 집어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앉은 젊은 여자가 자기 비스켓을 자꾸 집어먹는 겁니다. 그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나? Excuse me도 하지 않고 남의 비스켓을 저렇게 집어먹다니. 아니 뭐 그래도 뭐 그걸 가지고 또 비스켓 한쪽을 가지고 탓할 수는 없지. 그런데 책을 읽다가 다시 비스켓을 먹다가 그 젊은 여자를 쳐다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턱 째려보는 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남의 비스켓을 얻어먹으면서 째려보긴 또 왜 째려봐?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가방을 들고 그 비스켓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자기 가방을 딱 열었는데 뜯지도 않은 비스켓이 한 봉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 처녀의 비스켓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 사람을 안에서 말은 안 했지만 막 욕을 퍼부어대면서 뭐 이상한 게 다 있네, 여자가 저럴 수가 있나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거라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게 아니고 내 배우자가 내 게 아니고 내 시간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점을 무던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요. 만약 그걸 인정한다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좀 더 합당할까 우리가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짓고 일해 되는 날은 쉬었다. 너희도 일해 되는 날은 쉬어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로 안식일이 되면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저는 오랫동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종되었던 너희들을 자유케 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건 재창조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죄에 얼룩져 있는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날 쉬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 계명이 사도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따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일요일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바꿔야 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진정한 창조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던 구약 백성들을 완전케 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평화를 사모하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그리고 장차는 영원한 그날에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대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그 맛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일조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게 이 돈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게 구제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모세가 율법을 받기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십일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한 고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제도를 같은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일조 안 하면 도적놈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떼먹는 것이다, 이런 말라기서를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십일조의 한 측면인데 오늘에 와서 십일조를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십일조의 율법적인 면만 너무 강조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비가 없으면 십일조 안 내도 괜찮습니다. 밥도 못 먹는데 뭘 하나님이 십일조를 세금 걷듯이 그렇게 거들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면 내가 그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십일조입니다. 세금 내듯이 그걸 안 하면 세금 한쪽 귀퉁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십일조, 그건 율법적인 십일조고 그건 너무 경직된 십일조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지위도, 돈 많이 주면 어느 직장인지 내가 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길까, 그걸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내 직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약자를 섬길 줄 아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17절로 20절에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서론이 굉장히 표현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고 하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 너희들도 전에는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다. 이런 말씀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 8일날, 10월 8일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마리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참 우리 하나님께서 허무태하실 것 같았던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인디애나 웨슬리안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그날 설교를 맡은 케이스 뉴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채플 인도를 하는 날인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좀 특별한 도전을 줄 수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학생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학생에게 피자를 주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12불 50짜리 피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피자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 둘을 키우는 제임스 길펜이라고 하는 피자 배달부가 학교 강당으로 피자 두 판을 갖다 달라. 그래서 이 두 판을 들고 배달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강당 문을 딱 열었는데 3,000명의 학생이 앉아있는 겁니다. 두 판을 들고 지금 그 길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피자만 주고 가면 되지 뭘 그걸 강당에 그걸 들고 오라 그럽니까? 3,000명이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올라오라고. 그 사람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돼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피자 두 판을 들고 강단에 올라왔더니 이 뉴만 교수님이 이 사람한테 피자값 12불 50센트를 주고 그 다음에 큼직한 봉투를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 봉투 하나에는 3,000통의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그 학생들이 그 피자 배달부에게 아주 짤막하게 하나 쓴 겁니다. 제임스, 힘내세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 집 앞까지 피자 배달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글귀를 간단하게 쓴 것, 3,000개를 모아가지고 그 한 통 안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시급 7, 8불을 받으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가 학생이지만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 팁 내지 않냐? 뭐 피자 먹고 피자 배달시켜주고 팁 내는 사람은 잘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1불이든 2불이든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팁을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을 즉석에서 팁을 모았는데 1248불이 모였습니다. 1248불이든 봉투 하나, 3,000통의 메모지가든 봉투 하나, 그리고 12불 50, 이걸 이 제임스가 받은 겁니다. 교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맨날 설교 듣고 뭐 은혜 받았다 그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나 해보자. 참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에 듣는 사람도 참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해볼까요?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어디 뭐 피자 배달이든 뭐든 좀 이 동네 힘들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초청을 뭐 피자 한 통 주문하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상층 강당으로 올라오라. 이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뭐 경건한 예배 시간에 뭐 그런 걸 뭘 하려고 제 아내가 또 튄다 소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만히 있다가 언제 한번 깜짝 쇼처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저도 지난 30년 동안 저는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더 깁니다. 23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행복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 놓고 이 양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인 사람들이다. 이 염소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물도 한 잔 안 준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비싼 콜라도 사드리고 뭐든지 사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항변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그분들이 와서 우리 바자회에 와서 호떡을 팔았습니다. 요 길 건너편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희의 집이라고는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요 밑에서 동백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 아이들 22명을 데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살 곳이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 어정초등학교 분교였답니다. 여기가 나 환자들이 가구점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을 때 그 나 환자, 음성 나 환자죠. 자녀들을 위한 분교를 만들어서 애들이 따로 있다가 이분들이 이주를 하면서 그 학교가 비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육청으로부터 그 건물 사용하는 걸 허락을 받은 모양입니다. 10년 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29명까지 있었다는데 지금은 22명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학교 건물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아니 건물이 없으면 그런 데라도 있게 해야 될 텐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형편없고 열악하고. 그래서 2015년 8월까지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시키겠다. 그래도 정부 땅인데 교육청 땅인데 그 땅을 한 500평을 쓰게는 해주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한 몇 주 전에 처음 듣고 진작부터 그 소식을 들었으면 이 건물을 편하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오늘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세환 얘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초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저 아이들은 지금 집이 없는 겁니다. 까딱하면 지금 22명이 내년 8월에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 22명이 어린 예수님 22명이 지금 저 집에 내년 8월이 되면 갈 곳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 고아원 옆으로 이사를 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곳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질그릇처럼 더럽고 욕심 많고 내 생각 많이 하고 이 질그릇을 우리 주님이 닦고 썰고 해서 그래도 조금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다듬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질그릇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닦아봐야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뿐 아니고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이런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게 분주하고 빡빡해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오늘 교회 갔다가 부담만 잔뜩 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면서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